최비센님 문자. 네. 저는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딥뮤아에 미련 가득한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게 진짜 큰 힘이 되었어요. 왜냐면 딘딘 DJ가 마음껏 비웃어줬거든요. 덕분에 잘 이겨냈어요. 지금은 행복한 솔로의 삶을 즐기는 중입니다. 고마워요. 아 진짜 죄송한데 혹시 뭐라고 보냈었는지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. 네. 아, 왜냐면 왜냐면 이렇게 팩폭으로 때린 사람들이 꽤 많아. 많죠. 꽤 있죠. 예. 남자친구랑 헤어졌다. 뭐 3개월 연애했는데 헤어졌어요. 그때 3개월 연애하고 뭘 헤어져? 막 하면서 막 돌잔치 한 거 아니에요? 막 이래 이러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맨날. 힘들어하지 마세요. 뭐 3개월 만나놓고 뭐 막 이랬었는데 최비쌤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름이 괜히 날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죄의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칠하나 이용님이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스트레스나 우울할 땐 매운 걸 먹어요.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불짬뽕, 매운 떡볶이, 마라탕 이런 것만 찾아서 먹었거든요. 땀 쫙 빼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도 같더라고요. 혹시 매운 거 잘 먹는다면 한번 해보세요. 근데 저는 위염 생각.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에 그게 아팠으면 네. 위염이 올 때까지 한 거잖아. 위를 아프게 해서 그 이별의 고통을 이제 잊은 거지 않나. 요런 거 어릴 때 좀 가능한 거 아닐까? 뭔가 이제는 이런 건 못할 것 같은데. 그럼 오히려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냥 그냥 피디님처럼 견뎌내는 거예요, 그냥. 피디님 왜? 피디님 그냥 피디님 뭐 몸이 아파도 가만히 계시겠지. 아, 그냥 다 아픈 거야, 그냥. 그냥 견뎌내는 거지, 뭐. 유고 하나님이 네.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슬퍼져서 빼곡하게 약속을 잡았었어요. 남들은 이별하면 살도 빠진다는데 저는 친구들 계속 만나서 맛집 다니고 카페 다니고 술 마셔서 7kg 정도 쪘었어요. 내가 이런 걸 못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어쨌든 좀 망가져 있잖아 지금. 그러니까 막 7kg가 내가 찌고 이러면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되게 안 좋게 변하는 거잖아.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? 네. 네. 그때 이 전 애인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되게 뭐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잘 헤어졌다 뭐 아니면 왜 저렇게 됐어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. 그런 게 싫은 것 같아 나는. 그런 게 싫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막 더 열심히 하려고 일도 하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.